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봅시다. 자, 검사님, 사풍 쳐서고요. 일경기. 박민아님은 토화가 있네요. 나름 어떻게 보면 죽으라도 있는 빅키덱이라고 봐야 될까요? 빅키. 주역 리인카. 아, 몰라, 그냥 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는 로젠실 하려나요? 긴. 아, 이것도 좋죠. 그러게, 긴 배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나 파워가 높은 게 얘하고 얘. 란디가 벤이 됐으니까 탱커가 있나? 없네? 긴. SP 시그마. 이걸 아직도 쓸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왜 뱀픽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긴 나왔으니까, 매튜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로비나 벤 당하나요? 모르겠다. 뭘 밴해야 되냐? 아직까지 로젠시도 있고, 탱커도 있고, 그러니까, 외탄 밴은 빨리 안될것 같고요. 젤다 CC. 토아. 1픽 토아? 우와. 그래서 지금 초절 잘랐어요. 초절 있으면 안 되니까. 로비나 나왔고요. 초절 줄수 있는. 이러면 주역 초절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아직 좀 있네요. 에린. 자, 이러면 다시 초절 줄수 있고요. 그래서 딜러 자르고. 그리고 암살. 어? 이거 궁수 들면 얘 잡. 아니, 얘가 얘를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예측이 사실 잘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아나나 텔포 잘라야 되나? 초탄동도 엄청 거슬리는데? 오버로 웹탄, 오버로. 다음에 리아나, 그쵸? 후궁 리아나 무섭죠? 리아나 나왔고 초탄동 안 무섭다. 디아르트? 에, 아, 투탱? 에? 투탱이요? 힐다가 초탄동 나올 거니까 미리 압수 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밴의 의미는 일단 텔포 자르고 암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나올 거 생각해서 얘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피아가 낫죠. 방보포 올려야 되니까. 버프도 많이 줘야 되고. 초탄동이 나온다니. 맨날 초탄동 그래가지고. 야, 이 초절 이쁘다. 사나다리오 이름도 까먹었어. 앞으로 땡깁니다. 오브로 있으니까 앞으로 땡겨야죠. 야, 씨, 그냥 인 켜버리네. 이거 지금 얘로도 안될것 같거든요. 얘도 방어가 워낙 높은 애라 투승 들었어요. 이거 위험한데? 자, 접근합니다, 그냥. 이거 엄청 압박이 심한데? 천공사드까지 완벽하죠? 메스. 레인저아이 토어? 아, 오버로. 아,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얘가 오버로 정리하고 얘네 둘이 나머지 정리하는 그런 그림 나오겠네요.
각성기가 아팠고요. 아 이러면 지금 압박 너무 심해요. 할 거 없는 김포터. 어차피 총공사수가 죽으면 긴 적이 되니까. 자 굳이 이번 턴에 무리 안 합니다 강사님. 어? 철벽이 뒤로 돌아갈 수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철벽이 잠깐만요. 모르겠다. 뒤로 갈 수 있겠지 뭐. 바로 자 이러면 이제 사실 이거 되게 좋은 게 로비나가 지금 세 칸 내 아군한테 피해 증가량 더 붙여주죠. 초조해 때문에. 오우 쉣 황간대도 이렇게 많이 달아? 호이 남았고 아직 기병이고 뭐 원래 기병이니까. 이러면 닿나요? 변신했다. 원 컷. 와, 씨, 너무 센 거야. 아니야? 토아, 이거 최후 깨졌으니까 죽나요? 야, 얄짤없네. 아니, 뭐, 여기는 그런 팀이에요? 그냥 한번 박으면 하나씩 없어지는 팀?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또 얘 잡겠죠? 지금 당장은 안, 지금. 아니, 그리고 토아가 저기, 최후시 깨져서. 한번 더. 와. 완벽해.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잡죠, 이러고. 듀얼! 살았어. 체육발로 사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토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트윈 브릿지, 긴. 긴 토끼 일부러 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혜인님이 지금 보니까. 란디. 란디를 아마 벤하는 이유는, 초절도 초절이고요. 지금 보면 초절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좀 이쁜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256강에서 검사혜인님이 또 잘 쓰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하나 박혔습니다. 아, 진짜 전략가야. 로스탐 쓰려고 탱을 벤했네요. 긴 위풍당당 긴. 이제는 CC랑 로비나 대제 벤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거 벤할까요? 아 그쵸 초절 안되겠다. CC 절대 못주죠. 후궁 CC인데. 이러면 또 벤당하는 거 아니야? 디아르트랑 얘 벤당할 것 같은데. 아니다 디아르트 힐다? 아 아니 프레야 힐다? 그리고 탱커 강요한 다음에 디아르트 자르면 초절 못 봤죠? 아 오히려 그냥? 뭐 야야 힐다 나와봐라. 나는 뚫어줄게. 지금 힐다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윌러 벤 하는 이유는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윌러 각성기 바르고 오면 못 잡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디아르트 잘리겠죠? 마크랜도 잘릴 것 같은데? 그쵸? 물맵이니까. 또 나와! 우와! 이러면 뭐가 나와도 좋은데?
얘가 나와도 좋고 얘가 나와도 좋고 입실론도 너무 좋고 마딜이 없으니까 아까 맞아보니까 안되겠더라. 이러면 헤인 나올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개조인간. 야 지금은 조절. 버프 쓰다. 이거 진짜. 와, 이씨. 세상에. 진짜. 이 초절이 진짜. 진짜 좋은 초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초절이냐? 이 조건 맞추면 요즘은 다 한 방에 죽는데 무슨? 그래도 공생방은 좋고 얘는 더군다나 사전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특성상 앞으로 빨리빨리 가지 않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근데 이 경기 오래 안 가요. 왜냐면 해인도 있고 뭘요? 이거 왜 쓰냐고? 이게 이동하지 않을 때는 뒤로 두 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 괜찮아요. 두 칸 다시 이동하는 게. 물론 바칼이 1.5배인가? 바칼이? 맞죠? 근데 이런 데에서 버티면서 그냥 때리고 뒤로 빠지는 건 딱 좋긴 하죠. 밑에니까요. 자, 던졌습니다. 아, 와, 어떡하죠? 아, 그러네. 탱을 꼈는데 왜 바카를 들어? 이씨, 탱이 없는지 알고 낚였습니다. 저도. 헤인이요? 에이 나름 서브 주인공인데 해줘야죠. 이러면 로스탐이 가서 여기까지 가서 1,2,3,4,1,2 한번 때리나요? 아 일단은 깬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80% 어? 초절! 초절 효과 받았어 지금. 아니 이게 맞춰지네? 초절 온. 그렇지만 얘 절대 못 죽이고요. 0 스탯이니까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얘 정도는 같이 죽을 듯? 서로 같이 죽을 듯? 과연 그의 선택은? 아, 붙어서 치면 되죠. 초절이 효과를 받았어. 시드 깨고. 지금 힐다 선종하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호이 살았나요? 살은 것 같은데. 와! 유니콘이어가지고 호이 살았습니다. 황가가 유니콘한테 밀려야죠. 기독이 못 죽였고요. 너 왜 안 죽었냐? 일단 배가차 두 개. 그 배가차 돼. 저거 두 개. 아니 주피 20에 댄스 파트너. 아 저 죽었지. 와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사네. 신부 로스타며? 사실 저는 시그마 초저디 한몫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속부처 아니에요. 약점분석 성공. 네. 자, 일단 각성기 다시 돌렸고. 이러면 호크랑, 호크는 있어서 다시 잡겠네요. 잡으러 가겠네요. 토어가 가네? 잠깐만, 전술지도 하면. 철벽까지, 태고의 진포까지 쓰면. 서로 선제 공격. 모션 켜. 서로 선제 공격일 거예요, 지금. 근가? 자, 열자롭죠. 피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야? 예? 지력이 1914요? 네? 이 축적된 지식 때문에. 아니, 그래도, 메카 드래곤 나이트인 것도 너무 크다. 페인이 한 건 했어. 근데, 에린 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거 둘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에린 있네요. 일단 바칼로. 근데 얘는 채오시어가지고 채오시어서 지금 채오서 못 깬 게 좀 컸죠? 뭐야? 너 이거 왜 있냐? 뭐야? 받는 물리 피해냥, 그쵸? 전수지도 주셨어요? 오케이. 이거를 채옷도 못 깼고 받는 물리 피해량 마이너스 30이니까 지금 뭐 받는 피해량 댕감만 몇 프로야? 아무튼 죽지가 않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가 몸이 약하네지만. 네, 조석이 아니에요. 밀었고. 얘 혼자서 근데 이기기가 힘들죠. 패자. 시그마가 한번 깎고. 자, 각성기 있나 봅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칼로는 절대 못 죽이죠. 와, 진짜. 진짜 막 말도 안 된다. 와, 너무 멋지다. 그리고 두 판 다 놀라운 점. 두 판 다 얘 나왔다는 거. 시그마. SP 시그마. SP 시그마 장비 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건 근데 숙련도가 엄청 높으신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덱의 특징은 플랜이 확실히 있으신 거라서. 야, 요즘 전설이 초절 받기 너무 좋죠. 엄청나다. 검사 A님 존경스럽습니다.